어제 미국장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해외 증시의 다우지수도 보시면, 그러니까 어젯밤이 아니죠. 그저께죠. 그저께 뭐 이렇게 신고가를 다우존스 같은 경우 돌파를 시켰고, S&P 500도 우일선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이제 단기 트렌드를 갖다가 돌파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장이 이렇게 이제 밀려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S&P 500이나 뭐 미국장이 이제 신고가를 막 갱신해서 간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갈 만한 뭔가 모멘텀이 있을까? 밸류적으로도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실적이 그만큼 대단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밸류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웠던 상황에서 인캐리 이슈 나오면서 이게 빠졌던 거.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 과연 할까? 박스권 흐름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다우존스는 신고가를 갱신을 한번 했고, S&P도 좋은 흐름이었고, 나스닥이 좀, 그래도 아쉽게 빅테크들이 그동안 뭐 워낙 많이 올랐던 부분 때문에 좀못 올라가는구나, 느리게 올라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이제 두드려 맞아 버렸습니다. 다들 뭐 이유는 알고 계실 거니까, 지표가 나오는 부분들, 여기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나오고 있는데, 4개월, 5개월 동안 계속 50 아래에 놓여 있었고, 뭐 기준치보다 이제 계속 높게 나왔다 이런 적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고만고만하게 나오던 지표인데, 시장이 그냥 지금 내릴 만한 어떤 빌미를 찾고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9월마다 다들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증시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지금 뭐 겹겹해서 이렇게 좀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한번 크게 충격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 전조현상이다. 그러니까 지진이, 큰 대지진이 오기 전에 뭐, 이 지진 한번 오는 그런 거가 요번에 이제 앵캐리였다, 요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우리 코로나19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19가 터질 때요,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제가 요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고버스에다가 거의 몰빵을 하다시피 해놨었습니다. 딱 언제냐면 설명절 끝나고 요 개파락 나온 구간이 딱 명절 설이 딱 끝난 시점이었어요. 이게 23일, 요게 28일이거든요. 그래서 요날 이제 몰빵을 했는데, 빠지다가, 그전부터 이제 고버스를 모아왔죠. 이제 10년 주기설 때문에 이제 시장이 한번 크게 빠질 거다. 금리 인상하는 시점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고버스를 이렇게 분할로 조금씩 모아오다가 이날 그냥 다 때렸는데, 이거 봐보세요. 전 세계 어떤 전염병, 사람들이 죽어나간 전염병이 돈다는데 지수가 밀리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샀던 가격보다 이제 올라가고, 요 구간을 이제 넘어서면, 아, 이거 이제 내가 잘못 봤구나, 손절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하락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뭔가 안 좋은 뉴스가 터지더라도 이 그들이 빠져나가는 어떤 구간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에도 보면 리만 때도 그런 구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뭐 그 정도의 어떤 대위기냐 하면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요게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앵캐리가 터지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던 부분에 따른 상승은 만들어졌지만, 앞에 좀 전에 그 팬데믹 터진 이후에 증시 상승 있었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난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두시고 보시고, 왜냐하면 이게 신고가를 가려고 하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의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좋아져야 되는, 그런 그 고퍼를 받고 있고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를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실적이 뒷받침돼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구간까지 이제 올라와 있다라는 거는 뭐 다들 얘기 들으셨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S&P 500이 야 이거 쌍봉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차트를 만들어냈고, 나스닥도 지금 이렇게 보면요, 이 조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기서도 뭐 이런 역헤드 앤 숄더가 헤드 앤 숄더죠. 헤드 앤 숄더가 만들어져서 요 급락이 나오긴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또 올라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밀리는 거, 요게 이제 일시적인 조정으로 끝내고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제 상승으로 이제 하락으로 추세가 완전히 꺾여서 내려가느냐 하는 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급락장에 만들어졌던 저점 자리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아, 이건 너무 많이 빠진데 여기까지 버티다가 이거 깨져가지고 이제 추세 완전 꺾였구나 하고 손절을 하면 타격이 너무 클 것 같아요. 이 지수가 8% 빠지면 특히 미국장 8% 빠지면 우리나라장 거의 한 10에서 한 뭐 15% 빠져 있을 텐데, 그렇게 따지면 이건 대응이 너무 늦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제일 큰 고민이 그걸 것 같아요. 다 자르고 현금 들고 있을까? 근데 이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께 다 자르고 현금 들고 있으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겠어요? 이미 그게 쉽지가 않지. 왜냐면 지금 내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손실률이 한 5% 전후다. 뭐 좀 더 그래 크게 해서 한 10% 전후다. 이러면은 그래 일단 좀 하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미 다 물려 있고 폭락장에서 그 저 지금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까도 보니까 뭐 한 3, 40% 이상 그 손실 나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참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럴 수 있죠. 이게 관점의 차이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주식 시장에 돈을 벌러 들어왔지만 전쟁입니다. 전쟁. 지금 전쟁터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전쟁터에 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투자한 각각의 종목들은 전투예요. 이 큰 전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 전투에 이렇게 그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종목이 분산되어 있겠죠. 뭐 세 군데 전투를 벌이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한 군데 뭐 몰빵해서 전투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여러 가지 종목에 이렇게 열 종목씩 분산해서 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가 전쟁터라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해야지 각각의 전투를 모두 다 한 명의 그 전투원들의 손실 없이 다 이길 수는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전쟁의 지휘관인데 전쟁터로 이 병력들을 보내면서 한 명도 죽지 않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손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지금 두 가지입니다. 이거 맨날 하락장, 이거 급락 나올 때마다 이야기 드리는 건데, 단타라든지, 단타는 뭐 종가에 사서 다음날 오전에 파는 하루 정도 오버나잇 하는 것까지 단타로 포함을 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거는 대응이에요. 대응. 어떻게 주가가 흘러가냐에 따라서 그냥 기계적인 대응을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생각해놨던 추세가 깨진다? 그러면 아니면 지지라인 이탈하고 이제 출발한다든지 아니면 지지라인을 깬다? 그럼 대응을 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말 그대로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 기업의 가치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 때문에 이 가치가 적정한 주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생각이 되면 대응이 아니라 존버를 하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게 그냥 기업이 좋은 회사고 이런 거를 떠나서 나오고 있는 실적, 이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시장 때문에 빠져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내하고 존버를 했을 때, 이게 시간이죠. 존버라는 거는 시간을 투자했을 때 적절한 가치로 다시 언젠가는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냐 라는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걸 가치 투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가치 투자를 못 하겠으면 이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유 자금이어야 되고 신용 미수면 안 되겠죠. 뭐 미수는 당연히 안 될 거고 여유 자금이어야 될 거고 이게 아니면 가치 투자의 시간을 3년, 5년 녹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다 투자자가 아니라 투기꾼이에요.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예요. 그 적정한 가치를 찾아간다라는 시세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5년을 기다려서 이거 본전이나 그 이상을 하는 거 괜찮다 하면 존버하시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비중 축소를 해서 현금을 만들던 잘라내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이거 잘라내고 이번에 급락장 예를 들어 뭐 급락이 올지 안 올지 몰라요. 뭐 내일 당장 미증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들어서 뭐 9월달 계속 안 좋다 하니까 뭐 국내 증시는 10월달까지도 안 좋다 하니까 그러면 저점에 사가지고 그때 시장에서의 어떤 맞는 뭐 요번에 헬스케어가 쭉 가듯이 그런 것들 사서 내가 회복을 하고 수익을 내겠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샀어요 아파트를 샀어 아파트를 아파트 샀는데 이거 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30% 40% 이렇게 빠졌어요 여러분 이 아파트 이거 손절합니까? 아파트 손절해요 요번에 거의 다 버티지 않았나요? 저는 요번에 금리 인상을 갖다가 뭐 이 워낙 가계부채가 커가지고 충분히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인데 결국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텨냈습니다. 물론 이제 나가 떨어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투자자시면 기업의 어떤 가치를 믿고 투자를 했다라면 이거 버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도 아파트 아예 그냥 뭐 10년 뭐 5년 언젠가 오르겠지 자식에게 물려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마인드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냥 버텨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시장이거든요. 시장이 진짜 거의 바닥권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시점에서 투자를 했고 내 가격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면 버티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미 내가 뭐 SK하이닉스 같은 거 좋은 회사죠. 근데 위에서 샀다 생각을 해봐요. 위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3, 40%인데 아 이거 사이클도 돌아오고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뭐 2, 3년, 4년 지나면 다시 이 내가 산 가격 올라오든지 아니면 그 이상 갈 거야 라고 하면 버틸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누가 장담해요. 모건 스탠리에선 피크아웃 얘기하고 있는데 글로벌 반도체 지수 다 박살나고 있는데 그거 알 수가 없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누가 장담을 해줄 거냐고. 여기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야 뭐 떨어질 때마다 기회입니다 사세요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책임은 누가 지는데 여러분들 손가락 여러분들 계좌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방향이 꺾였을 때는 제가 손절을 하라라고 얘기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손절을 하는 거고 그 방향이 늦었다 싶을 때가 또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현금이 없다 현금 비중을 늘리세요. 뭐 SK하이닉스 같은 거 버티면 올라오겠지 언젠가는. SK하이닉스 같은 거 뭐 아니면 뭐 삼성전자 같은 거 버티면 뭐 다시 올라올 겁니다. 이런 것들 그 기업을 버텨내서 내가 아까 아파트 투자했다 생각하고 그냥 뭐 부동산 투자했다 생각하고 가져가겠다 가져가시면 돼요. 아니다 싶은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서 비중 내가 다 손절은 못 하겠어. 아니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보유를 하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다. 아, 현금을 좀 만들어야 되겠어. 여러분들 일을 해서 계속 현금 창출이, 현금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뭐 빠지면 빠지는 대로 또 나중에 살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뭐 현금을 그렇게 굳이 안 늘려도 되는데 아예 현금이 없어. 그러면 현금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잘라내라. 제가 지난번에 십시일반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잡주도 일단 잘라내고 버틸 수 있는 거는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버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 때도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게 뭐 테마주가 됐던 뭐 가치주가 됐던 뭐 우량주가 됐던 간에 명분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명분이 유지가 된다 하면 버티는 거고 그 명분이 깨졌다 하면 버리는 건데 그 명분이 기업의 가치면 가치대로 그 기준을 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가는 거고 그게 차트였다. 그럼 차트가 깨지면 파는 겁니다. 그렇게 심플하게 딱 생각을 해서 고민하고 있으면 끝나. 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네. 하여튼 그런 것들 바탕으로 오늘 증시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자라 가슴 보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앞에 우리 급락 한번 맞았잖아요. 블랙 먼데이. 오늘 분명히 이렇게 쭉 빠질 텐데 아침부터 대응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러면 갭하락이 일단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이 갭이 얼마나 크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느냐 아니면 뭐 일시적인 반등이라도 보여주느냐 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뭐 콜테스트 이 이슈가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버텨내게 되면 그나마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버텨내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엔캐리 이슈였다. 니케이 지수를 오늘 뭐 보기 싫어도 잘 봐야 될 거예요. 니케이 지수의 분봉을 보게 되면 중요한 라인이 37,60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이 라인이 깨지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어제 종가로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2.8% 정도가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깨진다? 그러면 좀 크게 지난번처럼 블랙 먼데이처럼 한번 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반등 때 현금 비중을 좀 잘 보유를 하신 분들은 저는 그래도 여기서 뭐 요 정도 갭까지는 메우지 않겠나 했는데 뭐 280포인트, 2800? 택도 없이 그냥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큰 흐름에서는 쌍바닥을 또 찍으러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쌍바닥 찍고 금리 인하가 9월 19일이거든요. 그 전까지 시장이 조정을 이렇게 보이는 흐름이면 금리 인하하고 증시가 으악 하고 돌리는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그 사이에 좀 올라가는 그림이면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기회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사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분할 매수. 네. 분할 매수로 그래요. 뭐 사람마다 다 관점은 다르니까요. 저도 현금 비중이 한 20% 정도 되는데 저는 오늘부터 조금씩 또 늘리셨네요, 대표님. 네. 그러면 뭐 기분 좋게 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급락은. 우리 공포에 살아 이것도 실천을 할 수 있는 단지 이제 그 분할 매수할 때 기준이 좀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손실 나고 있는 것을 물타기 형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것이 끝나고 났을 때 오를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한 후에 사볼 것이냐 그 새로운 종목을 그렇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잘 고민을 해야지 뭘 살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2차전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어찌됐든 시장이 안 좋으면 딱 그 가는 종목들은 해지 종목들 뭐 몇 개 있을 거예요. 뭐 어저께 급등이 나왔던 뭐 STO 쪽이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전 관련주들 뭐 이런 거 유틸리티 관련 종목들 뭐 대왕고래 이런 거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사실 KT하고 SK텔레콤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다 기억을 뭐 이런 종목들 이야기 드리면 기억 다들 못하시죠. 이런 구간 돌파가 나오고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고배당주에다가 실적이 뭐 경기를 타지 않는 그런 것들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 힘든 장이 될 텐데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종목이라면 너무 크게 고민 마시고요. 비중이 너무 크다면 그 비중을 갖다가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정도로만 대응을 좀 해두시고 그러고 또 기회가 또 분명히 올 거니까 그 기회는 8.15 모니터 보시면서 여러분들 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